역술인 천공이 대통령실 관저를 이전하는 결정에 실제로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언론사가 있습니다. 바로 뉴스토마토인데요. 경찰은 이 사건을 보도했던 뉴스토마토 기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을 했죠. 천공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지난 여름인 것 같은데요. 네. 깜짝 놀랐거든요. 네. 기자들이 어떤 의혹 제기를 하는 보도를 했다고 해서 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잘 보지 못했던 이런 풍광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기사를 준비할 때부터 네.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대응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만 그 대응 수준이 뭐 언론 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회사라든지 대표나 편집국장을 대상으로 이제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나 대표나 편집국장을 다 건너뛰고 직접 기자를 대상으로 고발을 해서 조금 당황했고요. 근데 지금 한 10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에는 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네 분의 기자가 싹 다 지금 검찰로 송치되게 생긴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네 명이 다 그냥 그 현압 현장을 취재하는 취재 기자들인가요? 네, 그렇죠. 네 명이 이제 취재를 했고요. 예, 네 명이 한 팀으로 탐사 보도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건은 어떻게 해서 취재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이 사건부터 말씀드리면 네. 2021년 4월 1일에 네. 부승찬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네. 육군의 행사에 갔다가 예. 남영신 참모총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네. 남영신 참모총장이 화장실로 부승찬 대변인을 따라와서 귓속말로 예. 예.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을 이전하는 과정에 네. 천공이 왔다. 사전에 방문했다라는 보고를 내가 받았다라는 걸 이제 부승찬 대변인한테 전달을 한 거죠. 화장실까지 쫓아와가지고. 네, 예. 그래서 부전 대변인은 이게 남영신 총장이 나한테 이걸 언론에 퍼뜨려달라는 거냐라는 걸로 알고 남영신 총장한테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남영신 총장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냥 알고만 있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부승찬 전 대변인이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지난해 말에 이제 뭐 지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김종대 의원한테 살짝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랬더니 김종대 의원이 전 의원이 이걸 뭐 스픽스 유튜브라든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때 라디오가 있었을 네네. 때죠. 예. 이야기를 했고 김종대 전 의원은 그걸로 바로 고발을 당했고요. 대통령실부터. 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김종대 의원이 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걸 계기로 해서 네.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고발장을 직접 받게 됐고 네. 그런데 저희가 고발장을 받고 김종대 의원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들으니까 좀 네.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천공이 왔다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언급된 인물은 천공하고 김영현 당시 이전 TF 팀장 부팀장이었거든요. 지금은 경호처장이고. 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고발을 대통령실에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고발한 게 아니고 네. 제3자인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고발 대행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대통령실에서 뭐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걸 이 사람들이 대신 고발을 했을까? 이게 좀 뭔가 석연치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김종대 의원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물었던 질문들을 보니까 네. 계속 제보자가 누구였냐, 당신한테 이 얘기를 한 실제 제보자가 누구였냐를 계속 추궁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미심쩍고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재를 하게 됐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김종대 의원한테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네. 부승찬 대변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부승찬 대변인을 여러 차례 인터뷰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뭐 대통령실 사장의 정통한 관계자들 그리고 당시 보고체계 라인에 있던 사람들을 취재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확인한 다음에 부승찬 대변인한테 이걸 실명으로 좀 써야겠다 라고 설득해서 기사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뭐 언론밥 먹은 지 저도 좀 됐는데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취재 ABC대로 네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뭐 이제 일단은 처음에 일종의 첩보 비슷한 내용을 듣고 네네. 그 내용을 주변 취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스피커까지 동원을 해서 구승찬 전 대변인 인용까지 해서 보도를 했는데 자,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네. 가짜뉴스다.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입장 표명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2월 2일에 보도를 했는데 네. 2월 3일에 바로 그런 입장 표명을 하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네.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 근데 자, 명예훼손이 되려면 네. 누구의 명예훼손인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 이게 너무 네. 네. 그분이 좀 저는 불명확한 것 같아서 일단 천공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김용현 당시 이전 TF 부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가요?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죠? 고발장에는 네. 김용현 경호처장과 이전 TF 부팀장과 네. 당시 이제 그 작업을 같이 했던 이전 TF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구성원들의 그렇게 불특정 다수의 네, 구성원들의 명예.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소송을 하려면 특정한 누군가가 그렇죠. 특정한 어디를 대상으로 분명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야 이게 형사범죄가 형성이 되는 네. 건데 그게 저는 좀 의아한데 일단 경찰 수사 과정에서 네. 경찰은 주로 어떤 데다 포커스를 맞추고 조사를 좀 하던가요? 몇 차례 다녀오셨습니까? 저희가 기자가 4명이 고발 당했으니까 네. 한 번에 2명씩 부르더라고요. 한 번에 둘씩. 예. 네, 그래서 총 몇 차례 받으셨습니까? 두 차례 두 걸쳐서 번. 이틀에 네.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예. 네. 예. 조사를 받았고요. 예. 그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고발장을 받을 때 네.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모르고 고발을 당했어요. 네? 고발장에 그 이름이 가려져 있더라고요. 아, 고발장이 왔는데 네. 고발장에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이름은 또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고발장도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확인을 했어요. 네. 누구의 명예를 훼손당했느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할 거 아니냐.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지 천공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지 아니면 김용현 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지 알아야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그 조사를 받으면서 네. 네 번째로 조사받은 기자가 네.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네. 김영현 차장과 이현 TF 구성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근데 그러면 뭘 조사를 받으셨어요? 명예훼손 사건인데 네. 그러면 이 기자 4명이나 네. 기자 4명의 취재 시간을 다 이제 근무 시간에 갔어야 됐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 근무 시간을 빼가지고 이제 조사받으러 가서 몇 시간 조사를 받으셨을 텐데 네. 주로 뭐 질문에 경찰이 뭘 그렇게 물어보던가요? 그럼 명예훼손 대상자도 불명확한데 경찰이 네. 뭘 갖고 물어봤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이것이 너희가 이 기사를 쓰게 된 계기가 뭐냐? 왜 이 기사를 썼냐? 왜 이 기사를 썼고 예. 이 문장의 뭐 의미가 뭐냐? 이렇게 네. 문장을 쓴 의미가 이유가 뭐냐?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문장을 어떤 문장이에요? 뭐 스트레이트 들면, 기사에서 무슨 문장의 의미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확인 그런 뭐 저희가 좀 단정적으로 쓴 문장들이 있거든요. 예. 누구에 따르면 그렇다고 했다. 그런 단정적으로 쓴 문장에 대해서 네.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썼느냐? 근거가 뭐냐? 마치 저희가 데스킹을 받는 것처럼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황당한 질문들은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최초에 김종대 전 의원이 네. 저희와는 이제 별건으로 이걸 스픽스라는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김 의원도 이제 고발을 당했는데 네. 저희한테 스픽스라는 유튜브 채널이 네. 뉴스토마토 거냐? 그걸 왜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부순찬 전 대변인이 예. 뉴스토마토를 찾아와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야? 아, 부순찬의 사주에 의해서 뉴스토마토가 부탁을 받고 보도를 해준 거다. 네네. 왜 그런 황당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예. 부순찬 대변인이 과거에 김용대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걸 알고 있었지 않느냐? 네. 그러면 부순찬 대변인을 처음 알게 된 건 그때 보좌관을 할 때였느냐 예. 아니면 지금 국방부 대변인을 할 때였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기자가요? 수사관이
아니 그러니까 기자가 부승찬 전 대변인과의 관계가 언제부터 형성된 관계냐. 네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의 보좌관을 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냐. 네네. 아니면 국방부 대변인을 하던 시절부터 알게 된 사이냐. 네네. 그게 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측한데 네. 경찰에서는 부승찬 대변인과 김종대 전 의원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좀 다소 비판적이고 네. 그래서 저희하고 공모를 해서 악의적인 어떤 소문을 퍼뜨린 건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런 좀 함정 질문을 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저희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대목은 그러니까 뉴스토마토는 처음에 아 이게 뭐지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기자 탐사 보도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한번 확인 취재를 해봐야겠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김종대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차원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네. 취재를 시작한 건데 네. 경찰의 수사 포인트는 김종대 전 의원의 그 보좌관이었던 부승찬 두 사람이 짜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뉴스토마토라는 매체를 활용한, 네네. 이용한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수사의 각을 잡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네네. 그리고 저한테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네 명이 수사를 받을 때 다 그런 식으로 질문이 똑같은 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시나리오를 짜놓고 네.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진짜 딱 떨어지네요. 기자들 표현으로 딱 떨어지는 네. 내용이 보이는데 자 우선 뭐 뉴스토마토 부승찬 전 대변인 앞서 말씀 주신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한국일보 기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일보 기자는 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뉴스토마토하고 기자 4명하고 부승찬 전 대변인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거예요. 네네. 어떤 혐의가 있어서 기소 의견 명예훼손의 혐의가 상당하다 이런 건가요? 일단 한국일보 기자는 부승찬 대변인을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부승찬 대변인이 쓴 책을 보고 약간 서평 형식으로 쓰면서 네. 거기에 천공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예.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모든 회고록이라든지 네. 서평 기자들은 다 명예훼손의 혐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해서 한국일보 기자는 빠졌다고 저희는 보고 네. 일단 저희는 부승찬 대변인 이름을 실명을 달아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네. 같이 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 조사는 이제 다 끝난 거고요. 경찰 조사는 끝났고요. 그럼 검찰 조사를 지금 받으러 다니십니까? 아니 검찰에서는 아직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그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게 그래도 좀 되지 않나요? 8월 31일이었으니까 예. 네, 석 달 정도 되네요. 그런데 검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까? 네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시지 취재 차원에서 네.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네.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런 대목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네네. 보자면 당장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당시에 그 관절을 보고 온 사람은 수염은 똑같이 있었지만 천공이 아니더라. 그리고 관상가 백재권 씨다. 네. 그래서 백재권 씨를 천공으로 착각하고 와전된 거 아니냐라는 네네. 게 어떤 경찰의 시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뉴스토마토 취재팀은 이런 그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백재권 교수가 왔다 갔다는 것이 네. 천공이 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예. 그리고 백재권 교수가 왔다 갔다면 대통령실은 왜 처음부터 너희가 착각한 거야.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이었어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백재권 교수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은 저희가 7월 잠시만요. 네. 7월 24일에 조사를 다 마쳤는데요. 네. 7월 24일에 경찰이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 대한 수사를 다 끝내놓고 네. 마치 너희가 잘못 알고 있었어 라는 식으로 발표를 한 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포인트는 네. 김종대 전 의원이 조사를 받을 때 경찰한테 그런 얘기 들었대요. 경찰이 그 결국에는 그
참모총장 공간과 국방부 참모총장 공간에 비추던 CCTV를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다 봤다는 건데 예. 거기에 천공이 안 나온다는 거고. 네. 그런데 김종대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 CCTV를 본 게 경찰 수뇌부에 한두 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경찰이 봤을 때 여기에 과연 그러면 백지검만 왔다 갔겠냐, 천공만 왔다 갔겠냐. 뭐 김건희 여사도 왔다 갔을 수 있고 5만 사람이 다 왔다 갔을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거를 차마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수뇌부 한두 명만 받고 아마 대충 천공도 아니고 그냥 한 명 왔다 갔다고 해도 될 만한 사람을 내세워서 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일종의 꿰맞추기 수사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지난 올해 국감 때 정의당의 배진규 의원이 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였듯이 예. 이 천공이 왔다 갔다 의심되는 그 시기에 출입자 명단을 보니까 손님으로 표기된 사람들이 손님이라고 표기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백재곤도 아니고 백재곤 교수가 방문했다면 백재곤 방문이라고 되었을 텐데 네. 백재곤 이름은 없었고 손님이라고만 표기가 됐어요. 과연 그 사람이 누굴 것이냐.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취재할 때 네. 김용현 경호처장과 윤한호 의원이 카니발 한 대를 타고 가고 네. 천공이 두 번째 차를 타고 갈 때 네. 앞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뒷 차의 사람들은 기록을 남기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증언을 들었거든요. 예. 그 증언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가 확인해 준 것이 네. 앞 차, 뒷 차에 있었는데 앞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뒷 차는 기록으로 남기지 말아라. 네. 그렇다고 하면 뒷차에 타고 있던 사람을 손님이라고 표기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천공을 손님이라고 표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실이 답할 의무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답이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사실은 뉴스토마토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입장을 묻는 질문을 수차례 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경호처에도 전공개 충고와 질의를 넣었고요. 네. 대통령실에서도 똑같이 했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저희는 뭐 방문할 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고요. 네. 저희가 이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천공도 찾아가서 네. 마이크를 들이밀었는데 천공은 뭐 언론과는 인터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추후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TV조선과 인터뷰를 할 때는 천공 측 인사가 우리는 방문한 적 없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며칠 뒤에 JTBC와 인터뷰를 할 때는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입장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지금 떳떳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직은 의혹인 거예요. 네네. 이제 실제로 천공이 방문했는지 방문하지 않았는지 가서 만약에 갔다면 가서 어떤 어떤 무슨 상황이었는지에 네네.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물음표다. 네네. 이 물음표를 향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끊임없이 확인해가는 이런 이제 과정에 있는 건데 네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기자나 다 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직업인 사람들이거든요. 네. 저희들은 이게 직업입니다. 질문하는 게 직업이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글로 쓰거나 기사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방송에서 말을 네. 하거나 이게 직업인데 이런 직업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경찰이 고소 고발을 당하고 네네. 그로 인해서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 취재를 하다가 고소 고발을 당하면 자기 검열을 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 저 기자님도 좀 그런 상황인가요? 좀 어떤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뭐 기소 의견으로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아까 농담 삼아 뭐 가문의 영광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도 아 윤석열 정부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도 들고 네.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취재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2월 2일에 보도를 하고 2월 3일 이튿날 바로 고발을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추가 제보를 하기로 했던 분들이 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네.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월 초에 보도를 하고 네. 다음 주에 또 하나 보도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도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네. 그 제보를 받아서. 예. 근데 이분들이 고발을 당하니까 다 이제 숨어버린 거죠. 예. 살인 거죠. 물론 이제 제보하시기로 한 분 중에는 뭐 현직도 계시고 그러니까 네. 그 마음을 뭐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정말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고소 고발을 통해서 노리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보도 침해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에 핵심 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네. 고발로 일단 막아놓고 2차 3차 보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네. 일축시켜 버리는. 네. 언론 자유 침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좀 그냥 넘기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왜요? 저희가 네 명이 고발을 당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예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가 인사 시점이 보도를 하고 인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같이 고발 당한 A라는 기자가 네. 대통령실 출입으로 새로 이제 가게 됐는데 예.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예. 신원조회를 이유로 예. 지금 한 10개월째 10개월이요? 네, 2월부터 이제 출입이 중단됐으니까 10개월째 지금 출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없습니까? 다른 기자가 대신 갔습니까? 아니요, 그 기자가 계속 가 있고 출입 대기를 걸어놓고 네. 예. 명목은 신원조회로. 그런데 이 기자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실 취재를 어떻게 해요? 뭐 이제 근데 지금 어차피 대통령이 뭐 네. 보호스핑도 안 하고 있고 네. 뭐 취재가 지금 굉장히 뭐 신년 기자회 회견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밖에서 카페에서 취재하더라도 안에서 취재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카페로 출근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뉴스토마토 기자가 네네.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네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아니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를 얘기하고 네. 가장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니 아침에 뉴스토마토 기자가 대통령실 앞에 있는 카페로 출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프리랜서도 아니고 네? 이 문을 왜 안 엽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 회사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뭐 편집국장이나 대표선에서는 네. 이거는 뭐 업무방해로 좀 고발을 맞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업무방해로 고발을 해야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네. 아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5년 내내 대통령실 출입을 하지 말자. 차라리. 차라리. 그래서 네. 어차피 역사는 남을 거니까. 네. 대통령의 영년을 건드렸다는 죄로 대통령실 5년 동안 출입 정지된 언론사도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다음 정부에도 또 역사에도 윤석열 정부의 그런 무도함을 알리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기자들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놓치지 않고 후속 보도하면서 계속 이제 취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지금 그때 2차, 3차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하시긴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10개월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네. 그냥 홀딩된 상태로 그냥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추가 취재를 하고 계십니까? 추가 취재는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저희가 한번 이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또 조금 더 치밀하게 취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보강 취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시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특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권력기관의 어떤 수사가 수사로 입증돼야 되는 측면. 사실 우리가 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확인해야 될 필요 이런 건 못 느끼십니까? 수사를 통해서요. 네. 그런 필요성을 항상 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보도를 하고 나서 저도 이제 정치부를 했고 또 정치부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이제 정의당 쪽에 특검을 해야 된다 또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네.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좀 약간 기회가 많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처에 특검 국정조사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네. 많아서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확인이 좀 필요한 거고 그냥 단순히 뉴스토마토의 어떤 백재권 씨를 천공으로 오인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갈 일인지 네네. 아니면 실제 그 시절에 누가 어떻게 어떤 맥락으로 다녀간 건지 대통령실의 정통한 관계자가 확인해 주었다는 그 내용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지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정책방송원이 있어요. 네네. 일방적으로 KTV 영상 제공 뉴스토마토에 제공 불가 네. 이런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네. 언제 받으셨습니까? 5월 2일인데요. 네. 5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갔다 오면서 약간 구려외교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저희 대통령실 출입 중단되다 보니까 영상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침 저희가 미리 이제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네. KTV와 이제 영상을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업무 협약을 맺어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소 비판하는 그 기사에 그 KTV 영상을 따서 쓴 거예요. 네. 그랬더니 KTV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영상 불가 통보를 했고요. 근데 명목 통보를 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KTV와 맺은 업무 협약을 깼다라는 건데 그 업무 협약이 뭐냐고 하니까 영상을 쓸 수는 있으나 이걸 다운로드해서 보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협약을 깼다라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영상을 저장하는 서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이제 그 KTV 주장인 거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담당자가 영상 업무 담당자가 KTV 신문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네. 무슨 일이냐. 이거 네네. 그동안 잘 쓰다가 네. 왜 영상 통보 영상 제공 중단을 통보했냐라고 하니까 그 신문지가 하는 얘기가 뉴스토마토가 그런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영상에 KTV 영상을 쓰는 바람에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당분간 영상 다운로드를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걸 저희가 또 녹취를 해놓고 있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반박 보도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네. KTV의 이런 행동들이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더니 10월쯤인가요? 네. KTV가 뉴스토마토가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또 민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민사 소송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와. 사실 저 뉴스토마토는. 네. 무슨 뭐 색깔이 있는 매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조중동 보수 언론, 그다음에 한겨레 경향 뭐 이런 뭐 진보 언론 네. 이렇게 뭐 사실은 프레임이 지워진 네. 매체가 아니에요. 네. 사실은 증권, 네. 뭐 경제 뭐 이런 데 일가견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매체인데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네. 거의 무슨 투사형 언론인들이 네. 지금 길러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이게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 탄압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네. 전사적으로 상당히 내부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취재보도 활동에서. 맞습니다. 네. 좀 뭐 빗나간 얘기지만 사실 저는 이제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셨고.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조치로 인해서 저희 집안이 지금 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좀 다소 비판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됐고요. 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단순히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스탠스가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올 초에 그런 이상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취재한 것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복 조치가 들어오고 말씀하신 대로 언론 탄압이 되고 이러면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오히려 좀 한번 그러면 이 정권과 한번 해보자. 이 정권의 어떤 역량과 문제점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자라는 식으로 그런 좀 똘똘 뭉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전사적 그렇죠. 그 회사가 정상적인 보도 활동, 취재 활동을 네. 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이런 태클이 계속 들어온다고 네. 한다면 전사적으로 맞서서 안 싸울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비단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
고향이 경상도라서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주변인들이 많은데 우리 최병호 기자님이 언론 탄압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감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 대통령실에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 표를 잃고 있어요. 내년 총선 앞두고.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수단체들로부터도 고발을 당하셨어요? 아이고 완전히 고발 인생이 돼버렸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를 고발한 보수단체는 이제 가짜뉴스 추방 운동본부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에서 네. 출범시킨 단체입니다. 네.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는 이제 뭐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관변단체인 거고 이 단체가 이제 정부가 가짜뉴스 추방을 기치로 내걸자 가짜뉴스 추방 운동본부라는 곳을 발족시켰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 기자 4명을 고발했는데요. 여기는 하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2월 3일에 저희를 고발할 때 기자 4명 중에 3명만 고발했어요. 왜 그런 거죠, 그것도? 그 이유는 이제 모르겠는데 아마 급하게 고발하느라고 네. 기자 4명 중에 1명을 빠뜨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빠뜨렸다면 뭐 추가 고발을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아예 그 친구는 이제 대통령실부터 고발을 안 당했어요. 그런데 2월 며칠에 날짜는 저희가 좀 확인 안 됐지만 2월 말쯤에 이 가짜뉴스 추방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고발을 하면서 네. 그 빠진 한 명까지 추가해서 네 명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게 뭐 한 몸입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네. 이상하다 싶어서 네. 뭐 다른 매체 언론 담당 취재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고발장을 보여주기로 했더니 그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대통령실에서 고발 사주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통령실에서 이 한 명을 빠뜨렸다고 추가 고발하기에는 약간 좀 모양새가 빠지니까. 예.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 예. 예. 고발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거죠. 예.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는 뭐 단정적이거나 확정적으로 예. 말씀을 드린 바 없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 다각적으로 꼼꼼하게 언론 탄압을 당하고 계시다 뉴스토마토가 예. 아, 참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수단체 고발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2월 3일에 당했는데 네. 고발장을 2월 말에 받았어요. 고발장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줍니까? 아니 고발장을 줘야 그걸 가지고 법률 대응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변호사 통해서. 심지어 이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람도 가리진 채로 고발장을 받았는데 네. 변호사가 고발장을 달라고 하니까 뭐 최병호와 땡땡땡과 땡땡땡이 뉴스토마토에 실제로 재직하고 있는지 증명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뉴스토마토 기자인데. 그러니까 고발장 재직 증명서 내야 돼요? 어디 면접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직 증명서를 떼서 줬어요. 경찰서에. 아, 진짜요? 왜냐면 저는 빨리 고발장을 받아야 법적 대응을 하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렇게 해서 바이라인을 통해서 기사가 나갔으면 네. 그 회사 사람인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에 재직하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라는 얼토당토하는 쪽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발 네. 그것도 고발장은 당연히 줘야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도처에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도 그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 수사 관련된 또 정보를 안 줘요. 검찰이, 네. 군검찰이. 그래서 그것도 또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보면 대한민국 도처가 지금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 네. 상당한 위기감이 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예고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반드시 한다는 것이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한 비토로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탄핵이 될까요? 탄핵이 될까라기보다는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을 시켜야 된다. 왜 그렇게 네. 보십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된다고 해서 탄핵되는 즉시 지금의 언론 탄압이나 언론 장악이 갑자기 해제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은 앞서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 내가 없어져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대국민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위원장이 오늘 이번에 탄핵이 표결된다고 해서 표결되는 그 즉시 언론 탄압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또 윤석열 정부는 계속 언론 탄압을 시도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항하고 있다는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여론이 이만큼 돌았다라는 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그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뭐 제2제3의 이동관이 출연을 해서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언론 정상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네. 그분도 전직 기자입니다. 그렇죠. 언론 정상화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앞서에 저희가 올해 초에 이달 초에 네. 참여연대에서 이른바 언론 탄압을 받고 있는 몇 개 매체들이 모여서 이제 뭐 증언대회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참석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방송 장악, 언론 장악, 언론 정상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이 집권을 하고 나서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 시청률도 올라가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근데 지금 하는 건 언론 파괴 아니냐. 이게 무슨 정상화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딱 맞는 얘기를 생각합니다. 말은 언론 정상화지만 실제로 자행이 되고 있는 것은 언론 파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KBS가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언론 정상화 한다면서 KBS 박민 사장이 들어서고 네. 갑자기 KBS 뉴스9 앵커 인사도 없이 네. 떠나게 됐고 하루아침에 라디오 진행자들 바뀌고 더 라이브 같이 인기 있던 그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사 프로 1위인 더 라이브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자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결방이 되더니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그리고 나서 후과는 지금 뭐 유튜브 동접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형편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예. 이게 정상화냐. 이걸 가지고 언론 정상화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국민의 방송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누구의 방송입니까? 뭐 윤회 방송인가요? 그러니까요. 정말 멀쩡하게 취재 열심히 하고 있던 기자들이 하루아침에 고소고발 당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고 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집 앞 문을 열 때마다 혹시 누구 검찰 수사관 와 있나 와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트라우마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뭐 아직은 그런 트라우마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은 아직 없으셨군요. 네, 네. 예. 압수수색에도 대비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검찰 아직 저희 뭐 모든 수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남아 있고 또 검찰 수사에서도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뭐 회사에 원래 회사에서 이제 출입문을 항상 열어놨거든요. 손님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출입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이고 들어오시려면 미리 안에 있는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해야 들어오실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야 되는 그래서 제보자도 오고 네. 억울한 분들도 찾아오고 그래야 되는 언론사의 문턱과 담장이 고소고발 압수수색 위협 때문에 높아지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의 현장인 것인지 정말 윤석열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너무나 살풍경해졌습니다. 예, 언론 현장이 누구나 자유롭게 문제 제기도 하고 말이죠. 예, 이슈도 제기하고 자유로운 토론도 가능해야 되고요. 성역 없는 비판보도 있어야 되는데 성역이 점점 생기고 있다. 도대체 이 기자들의 취재 환경을 누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인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압수수색도 대비하셔야 되고 앞으로 대비하실 일이 많은데요. 네. 뉴스토마토 이후에 좀 뭐 취재 계획이랄까 또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어떻게 비판 보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아쉽게도 지금 고소고발 이후에 다소 좀 제보들이 줄었고 원래 천공권에 대해서 제보하시기로 하신 분들도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다소 좀 몸을 좀 숨기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계속 좀 무도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 네. 보도처럼 계속 윤석열 정부의 그 빈틈을 파고드는 보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그 보도를 게을리지 않겠습니다. 뉴스토파토에도 시청자 여러분 많은 제보 우리 그 탐사 보도하는 기자들이 더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제보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산 사람 이거는 저기인 것 같고요.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웃기대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고소고발하고 취재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아놨더니 한국 민주주의가 몇십 년으로 후퇴했다 이런 비판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힘내십시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다 뉴스토마토 화이팅입니다 이런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뉴스토마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취재 편의점도 뉴스토마토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연대해서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언론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 취재 편의점도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